트로트로 제2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트로트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 MBC에서 가요대전 그때 승진아쌤이랑 콜라보를 했었어요. 갑자기 했는데 강남이가 그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진아쌤이 강남은 본인이죠? 네, 강남이 씨. 네, 너무 잘해가지고 태진아쌤이 보자마자 한번 노래하자마자 그냥 아! 넌 키도 똑같고 목소리도 비슷하고 아들 해라! 아 진짜 그때부터 아들 했는데 아니 근데 그 활동해가지고 활동 수익금을 강남 씨가 전부 갖고 있는 거예요? 예예 예. 10대 0이에요. 이야 네. 아 진짜? 그러니까 태진아 선생님 가져가는 거 없어요. 야 네. 그러니까 진짜 아빠처럼 해주세요. 진짜 그러네요. 사실 그게 말이 되게 효도 해야 되겠네. 쉽지 않은 거죠.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태진아 선생님. 그러니까 태진아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나중에 줘라 주고 싶은 만큼 그 말이 제일 무서워요. 그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아, 사실 말은 나중에 말. 나중에 진짜 많이 벌었을 때. 세호씨 나중에 이게 잘 되면 줘라. 이게 실제로 주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달라는 얘기지. 그죠? 그죠? 명쾌하게 확실하게 이 이야기를 해석해 주셨어요. 예, 예. 이건 달라는 얘기다. 거의 무릎팍도사 무릎 달지. 제가 그럼 꿈이 이제 건물주로 알고 있는데 건물을 네, 좀 보고 있습니까 지금? 건물을 한번 세웠는데 세웠다고? 지금 건물 주잖아요. 네. 진짜요? 아, 자기 본인 살던 집에 건물을 지우고 이제 태진아 선생님께서 재산도 물려주겠다고 말씀을 그거는 하셨어요? 옛날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그 재산이 아니라 네. 결혼을 하면 땅을 주겠다 3,000평 진짜요? 네 3,000평 주겠다. 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강남 씨를? 너무 착하잖아요. 누가 하는 거야? 근데 제가 들었는데 엄청 잘한대요. 제가 좀 잘해요. 강남 씨가 또 잘해. 네. 아니 그러면은 결혼하고 나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근데 너무 큰 연설을 하고 계세요. 이루가 싫어하지 않아 이루가? 아니 이루 형이 되게 좋아해 주세요. 왜냐면 이루 형이 해야 되는 걸 제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되게 고마워하고 보기를 주시고. 맞아. 네. 맞아. 근데 저번에 이루 형한테 그 자켓을 입혀봤어요. 그 초록색 자켓 입혀봤는데 그냥 태진하더라고. 그냥 태진하더라고. 제가 봤을 때 3년 뒤에는 내가 입힐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뇌 계속 시키고. 이루 씨라도 콜라보를 할 수 있게 되면 나중에 사람 장난 아니에요. 강남 씨도 이상하 선수와 열애 중이신데 원래 이상하 선수 팬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 평창 올림픽. 그 실제로 보고 있었는데 세계적으로 너무 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많이 찾아보고 했더니 아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아 대단한 선수죠. 그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정글에서 만난 거죠. 네. 뭔가 스타니까 뭔가 어깨가 올라가 있나? 막 이렇게 알았거든요. 완전히 낮춰서 살고 사람들한테 너무 잘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에 좀 또 반했던. 야. 네. 아니 근데 처음에 이상 선수가 좀 강남 씨를 싫어하는 줄 알았다고 그래요? 비행기 타고 있는데 저 옆자리였거든요. 갑자기 한 2시간 지나고 나서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뒷자리를. 갑자기 있다가? 네. 아, 그거는 좀. 곽용기랑 바꾸는 거예요, 갑자기. 곽용기 선수랑? 네. 나를 엄청 약간 안 좋게 봤구나. 왜 그랬대요? 나중에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어벤져스 때문에 어벤져스 2를 못 봤거든요. 그거를 한 3번 때리니까 너무 심심하다고. 아, 이상하 씨는 저 옆에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하신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그 예능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말하고 싶은데 옆에서 영화만 보니까 너무 센스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도 뭐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 아예 호감이 없죠. 저는 왜냐면. 어려우니까 조금 이상하죠. 어렵고, 왜냐면 너무 어벤져스를 보고 싶었어요. 근데 팬이었잖아요. 팬이 없겠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마음 좋아하겠다.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게 야 이상하 선수가 어벤져스에 밀렸네요. 네, 그 당시에는. 그 가서 잘해줬죠 많이.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정글에서는 서로 호감이 없었던 거죠. 예, 네, 그냥 저는 뭐 팬이고. 이걸로 끝났죠. 갔다 오고 나서 모임이 생겼어요. 그렇죠. 맞아요. 갔다 오고 나서 모임이 생겼는데 그러고 나서 자주 뵙거든요. 자주 뵈고 나서 좀 호감이 서로 생겨가지고. 뭐냐면 이게 단체 톡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다가 맞아. 연예인이 저랑 그분밖에 없었어요. 두 분밖에. 나머지는 제작진들이고. PD 뭐. 네. 근데 그분이 저 카드를 이렇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제작진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작진이 일하고 있으니까 점심에. 둘밖에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1대1밖에. 네.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친해져가지고 점점 이렇게 약간 상하 씨하고 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열애설이 이렇게 났을 때 무슨 얘기를 좀 나누셨는지. 너무 세계적인 사람이라 마치겠다. 그분 말씀에 마치겠다. 상환 씨가 환자를 들어가겠다. 했는데 그분이 숨기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싫어하셔가지고
우리 사귀는 거 맞으니까 빨리 내자. 원래 내고 싶었었어요, 상하 씨. 아, 상하 씨가 내고 싶었어요? 맞으면 맞다고 하면 되지 뭐 그런 굳이 숨기냐. 이상하 씨 성격이랑 맞아요. 왜냐면 상하 씨가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시원시원하니까. 아우 시원해요. 우리 형 죄졌냐? 공개하자. 죄졌냐? 열애 뭐 이야기는 뭐 저희가 이 정도예요. 네. 아, 감사합니다. 되게 착하다. 네. 아 근데 저희 2부 또 준비가 돼요. 이거 아니에요? 저희 중간광고 끝나고. 네. 진짜요? 같이 앉아서 본격적인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 그만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